참나의 무국태국 한국의 모습에서 아공 복공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겠죠. 대단하십니다. 이한 문장에 지금 엄청난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. 우리 학당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어요. 이런 말들이 어떤 구체적인 느낌으로 전달되신다면 느낌 잘 잡고 계신 겁니다. 참나의 새 모습이죠. 참나의 새 모습. 무국, 태국, 한국. 아공, 복공. 말 나온 김에 한번 오랜만에 그려볼까요? 시간은 지금 5시가 됐는데요. 예전엔 제가 무국하고 태극, 황극, 요겁니다. 요 점이 현상계를 말해요. 저희 학당 로고는 무국, 태극을 말하기도 하고 그 태극이라는 한 점에서 우주가 나온 거를 말하기도 합니다. 무국 속에 태극이 자리한 걸 말하기도 하고요. 무국, 태극, 황극. 이걸 더 구체적으로 무국 안에 이미 오행이 들어있더라. 태극은 이한점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다는 건데, 알아차리는 자가 오행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있더라. 그래서 이거죠, 결국은. 그래서 안으로 오행의 본성을 알아차리면서 밖으로 오행으로 온 우주를 굴리더라. 그럼 이게 무국, 태극, 황극이거든요. 무, 태, 황. 그래서 또 아공은 뭐냐? 내 안에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더라. 무국, 태극. 여기까지 알면 아공. 황극. 그 자리에서 온 우주가 나오더라. 이것만 안다고 복공이 아니고요. 아공, 복공이 여기까지 다 알면 복공. 하나 추가합니다. 자, 이거 더 추가하면요. 그런데 무국에서부터 음양오행의 진리가 이미 있다가 그게 태극에서 알아차려져 가지고 황극에서 구현되더라. 여기까지 추가되면 다 하면 구공입니다. 그래서 다 하면 사실은 구공이에요. 요것만 알면 아공. 요렇게까지 알면 법공. 이겁니다. 요것만 알면 아공. 요렇게까지 알면 법공. 다 알면 구공. 이렇게 해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.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. 원불교식으로는 이 우주의 근원, 공적영지 알았으니까 대자리 알았다. 초견성. 원불교식 초견성. 여기 소자리, 대에서 소 나오는 거, 소의 세계, 형이하의 세계, 절대계에서 형이하의 세계 나오는 거 알았다. 소자리까지 알았다. 중견성. 그런데 이 대에서 소 낳을 때, 유무, 음양오행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유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다 알았다. 그러면 상견성. 유무까지 알아내면. 유무라는 게 이겁니다. 만물이 생겨났다, 소멸됐다. 그리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. 유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순환 법칙으로서의 유무, 그리고 선악으로서의 유무. 선악으로서의 유무는요,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해야 돼요.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하고. 순환 법칙은 유무가 자연스러운 우주에 다, 유무가 다 진리죠. 생장수장의 진리고. 선악으로서의 유무는, 선은 있게 하고, 무는, 아니, 악은 확실히 무, 없게 해야 되는. 자, 이렇게.